유마경의 수부리와 취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고 수부리, 부처 고함에 수음머리 뱉은침 덮어 끌어라. 여행예 너가 이르러 유마힐 문병 별의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물으라 질병에. 수보리 백불원 수염머리 뱉은침 덮어 끄는 흰 부처의 말씀. 세준 아불감 예피 문질 세상의 누품인 나는 아니 견디고 맡긴다.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에. 소위 자하 옹녀마, 이곳의 사람이 어찌 생각의 생각에 나인가? 서깁 기사 종궐시에 옛것에 들어 그 집을 쫓는 것은 빌어먹는 밥이다. 시 유마실 취연 취하 때에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취한다 나는. 발성 발의 아언 발의대에 성하는 밥은 이르는 나의 말이다. 유수보살 양능 어식 등자 오직 수염머리 뱉은침 끄는 것 같이 능하게 따름은 밥 등급이 사람이다. 제법 역등 제법 등자 모든 법은 또 등급이고 모두는 법의 등급의 사람이다. 어식 역등 여시 행식 따르는 밥은 또 등급이고 같이 바르게 가는 것식이다. 이에 바르게 취하는 밥같이 수염머리 뱉은침 덮어 끓음을 아니 끊는다. 음란함, 성냄의 어리석음은 또 아니 주고 함께 아니 무너진다. 따르는 몸은 능히 찾는 하나의 상 불멸이다. 영생불사로 가는 역사입니다. 어리석음에 사랑으로 일어나서 따르면 밝음으로 벗는다. 이 전의 오감의 거슬림에서 서로 이로써 얻고 풀어 벗는다. 또 아니 풀고 아니 묻고 아니 보고 숨쉼으로 살펴 아니다 아니 보지 말고 살펴라. 아니 얻는 과일은 아니 안 얻는 과일이다. 아니 평범한 산에는 아니 떠나는 평범한 산의 법이다. 아니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 안 성스러운 사람이다. 비록 이루어 나감의 일체의 법은 이 떠나는 모두의 법이다. 이 떠나는 모든 법이다. 이제 모든 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법의 굴레에서 떠날 때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상가 가식 취식이야 서로에게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법이 없어야 세상의 평화가 옵니다. 법은 권력자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법은 항상 권력자의 편에 있습니다. 수보리 불견, 수염머리 뱉은침 덮어 끄는 것 같이 아니 보면 38선 역사에 아니 보면 부처도 아니 듣는 법이다. 저 밖의 길 육각의 스승을 부자의 난초가 어찌 막는 잎이냐? 끝말에 사찰의 이자 꼬리 낀다. 세뇌는 이잣돈. 깎은 산 사치의 밤이 밝다. 그물을 굳은 살의 아들. 언덕의 늙은이 많은 날갯짚 공경한다. 할머니 그물. 막는다 그물로 비둘기 싣고 막는다
깃발을 끈다. 비구니 불간소 험난함을 같이 끄는 아들부리 발은 너 가서 스승으로 인하여 그 집에 출거하라. 저 스승의 곳에 떨어져라. 너 또 따라 떨어져라. 이에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모름지기 뱉은침 덮음을 이끌어 드는 모두를 간사에게 본다. 이르지 않는 저 언덕의 아리랑 동산의 삶을 따르라. 38선의 어려움을 얻지 않는다면 어려움도 없다. 이에 한 가지의 따름이 번뇌를 떠나는 맑고 깨끗한 법이다. 너 얻어 가난함이 없어야 38의 새벽을 열어 일체의 중생이 또 얻어 바르게 정한다. 그 베풀므의 너 사람아 이름이 아닌 복의 밭 몸이다. 복의 몸이다. 이바지하여 기르는 너 사람아 38에 떨어지는 악의 길 다스리려 주는 무리의 마귀 함께 하나의 손을 지으는 모두는 이람의 짝이다. 너 주는 무리의 마귀 미치는 모두는 티끌의 일로 등급은 없고 다름은 있다. 이에 일체의 무리를 생으로 이 있는 원망의 마음에 헐뜯는 모두는 부처를 허는 것이다. 하여 법으로 들지 않는 무리의 수 끝에 안이 얻고 멸하는 법도다. 너 같이 같은 발음이 이에 옳게 취하는 밥이다. 때에 나는 세상의 높음을 듣고 이른다. 아득히 그러함이 아니냐. 아는 발음이 어찌 말씀을 아니 알겠는가. 이 어찌 대답을 편하는가. 두 발이 때 두는 발이 때 바램이 낳는 그 집이다.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오직 수염머리 뱉은침 덮어 끌어 취하는 발이 때다. 두려워 말아야 하여 뜻의 이름이다. 어찌 이같이 오는 곳을 짓게 되는 사람이 이 같은 바른 일의 물음에 편안함이 있고 두렵지 않으니 나의 말이 아닌가.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은 꾸짖는 말씀 일체의 모든 법 같이 서로 변하더라. 너 이제 응하지 않으면 있을 곳이 두려움이라. 이곳의 사람이 어찌 일체의 말씀의 말씀을 아니 떠나고 바르게 서로 이르러 있는 아는 사람이다. 아니 붙는 문자의 연고인데 근거 없는 곳이 두려움과 어찌 이 옛 문자의 성리가 없고 있는 문자의 바른 법칙은 해탈한 해탈상자가 곧 모두 법이다.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바른 법의 때에 이 백의 천자가 법을 얻어 깨끗한 눈을 떴다. 내가 옛 것에 맡기지 않고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이다. 이렇게 유마경에 대해서 그 깊은 뜻을 감춰져 있는 뜻을 밝혀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현세 미륵불의 역사에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